아니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절 세워두고 막 전화하셔도 되는 겁니까? 잊었나? 강서주가 지금 어디 있는지. 아, 제가 죽다 살아난 뒤로 정신이 깜빡깜빡합니다. 아직도 장난칠 여유가 있다 이거지.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고. 장돌목 잘 들어.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강소준은 죽는다. 바로 너 때문에. 나라 꼴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 목숨 정도 희생시키는 거 그쪽한테는 그다지 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 가짜 문건으로 이 판을 바꿔보고 싶은 모양이지만 난 그 대신 강소준을 잃게 되겠지. 자살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머리에 쓴 보자기 벗기고 밀어.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? 전 적어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장돌목, 기억해둬. 널 원망하면서 저 세상으로 갈 네 여자의 마지막 눈빛을 실행해. 멈춰!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야, 니들 미쳤어? 니네가 날 죽일 뻔했잖아! 어떻게 된 겁니까? 그 기집애 어디로 갔습니까? 아니, 윤변이 납치당한 게 아니라 다른 누가 또 있었습니까? 네가 문자로 구해달라고 했잖아. 저것들이 몸값 요구하려고 날 납치한 거예요.